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국가암통계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 이상이 새로 암을 진단받고 있으며 7만 명 정도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암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 항암제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암 치료에서 1차적으로 권해지는 치료법이지만 아직 환자들의 이해도가 낮은 항암 화학요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으로 대장암은 보통 서구형 암으로 불리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이 4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서구형 암에서 이제는 한국형 암으로 불리게 될 대장암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암 진단 기술과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환자 가운데 50% 정도는 완치되고 있지만 여전히 암은 우리에게 두려운 질환인데요. 최근 암 환자의 치료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2015년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보면 항암제 승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암 치료 방법의 하나라고는 알고 있지만 아직 많은 이해가 필요한 항암화학요법에 대해 들어봅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를 사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항암화학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종양내과가 바로 그런 항암화학요법 약제를 주로 사용하는 과고요. 새로운 항암제 발전을 위해서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과예요. 그래서 새로운 암치료의 발전을 주도하고 실제로 약제를 통해서 암을 치료하는 과, 혈액종양내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암화학요법은 다른 암치료법과 함께 사용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을 수도 있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함께 사용한 후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요. 항암화학요법은 한 가지 항암제만을 투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항암제를 함께 투여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암치료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뭐 주로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 후에 사용하는 경우를 이제 보조항암 항요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같은 치료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뭐 이런 것을 항암방사선 요법이라고 하고,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완치가 불가능한 암 환자분들한테 그 생존 기간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작용하는 기전도 다양합니다. 항암제 선택은 환자의 암이 어떠한 암인가, 암이 얼마나 증식이 됐는가, 또 같은 암이라도 암세포의 성격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항암제는 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이므로 환자의 나이, 전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항암화학요법이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전문가에 의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합니다. 세포독성 항암제 이외에도 표적치료제라든가 호르몬치료제, 면역치료제 같은 것이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면역치료제는 우리 몸 안에 면역기능을 강화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아주 적고 아주 광범위한 암에서 지금 효용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주 중요한 치료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 급히 병원이나 응급실을 찾아야 할 때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첫째, 38도 이상의 발열이 발생할 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므로 해열제를 복용하지 말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심한 구토나 설사를 할 때, 특히 하루 5회에서 6회 이상의 심한 구토나 설사 시에는 탈수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호흡곤란이 나타날 때,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증상 외에도 견디기 힘든 심한 부작용 및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화학요법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동반자라든가 나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항암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중심 정맥관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수액 주사 맞듯이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뭐 일부는 피하 주사로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수액 주사 맞듯이 치료를 하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부작용인데요. 항암제 부작용은 정상세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항암화학요법이 끝나면 정상세포들은 대개 2, 3주 이내에 회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시기는 항암제의 종류와 환자 개인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른데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정상적인 세포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전신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험한 부작용은 골수 기능 억제라는 부작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혈액 수치 중에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면역 세포들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작용이 위험한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수 있고, 그런 부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간혹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서 민간요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병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요법의 약 성분 및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민간요법이 치료에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항암제 치료 중 느릅나무즙 등을 복용해서 간에 손상을 주어 항암제 투여가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일상생활은 다 거의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먹는 음식 중에서는 날 음식을 주로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식에서 생기는 장염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민간요법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으신데 민간요법은 암 환자 치료에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연구가 있으면 다 암 치료에 우리가 하라고 권하게 될 텐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민간요법은 항암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 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항암 화학요법은 완치는 안 되고 생존 기간 연장만 가능한 건가요? 노입니다. 일부 항암화학요법이 최근 들어서 특히 면역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아주 장기 생존하는 경우들에 대한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완치 목적의 수술이나 항암방사선 치료를 할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완치 목적의 치료를 하는데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20, 30대 여성이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면 폐경이 될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Yes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일시적인 폐경입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면 난소 기능이 정상 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경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항암 치료 끝난 이후에 수개월 또는 1, 2년 후에 정상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동안 음식을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되는데요. 암은 소모성 질환이고 항암 화학요법 역시 열량 및 단백질의 소모를 초래하므로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는 정상인보다 단백질이 50%, 열량이 20% 더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90년대 전에는 항암 치료가 암 치료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 항암 항요법이 발전하면서 평균적인 암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뭐두배 이상 증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면역요법 약제가 나오면서 일부 환자에서는 아주 장기 생존하는 보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약제가 어떤 환자들한테 쓰이는 게 가장 이득인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아마 그런 것들의 결과들이 나온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 이후에는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